안녕하세요. 저는 총알령단어 대표 이형 선생이라고 하고요. 여기 계시는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네. 맞박이에서 아주 맹활약을 하셨던 김대범 씨 이렇게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개그맨 대박이 김대범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좀 질문을 좀 할게요. 네. 네, 일단 영포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떤 네. 뜻인지. 뭐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네. 그런 어려운 아픔을 좀 네. 많이 겪으셨다고. 네, 제가 영포자였어요. 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영포자는 사실 중학교 때 1, 2학년 때까지는 공부 잘하셨잖아요. 네, 잘했죠. 그때는 이제 단어가 네. 적기 때문에 네. 한 500단어, 1000단어만 해도 네. 어느 정도 커버가 되거든요. 네. 근데 고등학교 가면서 이게 막 7000단어, 8000단어, 10000단어까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요즘에는. 네. 그러면은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단어는 나중에 외우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결국에 못 외우고 네. 대학교 시험까지 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3년 내내 단어를 모른 채로 영어 수업을 듣게 되는 거죠. 네. 제가 그랬어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많이 힘드시기 때문에 네. 힘든 학생들이 소수면 괜찮은데 네. 1, 2등급 10%, 그다음에 뭐 3등급까지 하더라도 한 20% 정도 빼고 네. 나머지 한 80% 정도는 거의 영포자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전국적으로 한 100만 명 정도. 야, 100만 명. 예. 아유, 제 안티팬 클럽 숫자란 걸 맞먹는 수준이네요. 그렇게 많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문법이 어려운지 아니면 단어가 어려운지. 아, 그걸 네.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요. 네. 학생들이나 어머님들이나 네. 영어를 못할 때는 뭐 때문에 자기가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냐면 네. 문법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려워요. 아, 순서가 이상해. 그렇죠. 네. 그래서 개념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영어를 못할 때는 문법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저도 그랬어요. 네. 네. 그렇게 착각을 하셨죠. 그게 착각이었단 얘기예요. 네. 그게 착각이었고 네. 사실은 고등학교 가면 문법 문제는 수능에서도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문법은 독해할 때 필요한 문법만 하면 되지 네. 문법 자체가 어렵고 문법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네. 착각하고 어머님들이 네. 착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영어가 어렵다 그러면 무조건 문법 수업만 연락이 때리는 거죠. 아, 무조건. 네, 문법 수업만. 그래서 네. 공부를 못하는 3, 4, 5등급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은 네. 거의 중3, 고1 단어부터 안 돼 있어요. 아, 맞아요. 단어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네. 문법 수업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 근데 이게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고3까지 결국에 못 네. 외우고 가거든요. 단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외우면 되지. 네. 간단하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결국에 인생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네. 거죠. 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 안타까운 생각은 제가 네. 좀 많이 했고요. 아, 들으면서 너무 찔려가지고.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네. 지금 38인데 안 늦었어요? 네. 가장 늦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늦었는데 늦는 건데. 일단 단어 네. 암기라도 오늘 네. 좀 제대로 제가 한번 시켜드릴 테니까 네.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 네, 괜찮아요. 아, 네. 그리고 네. 영단어 암기가 네. 저는 어렵더라고요.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결국에는 그거죠. 네. 언어의 자의성이라 그러는데요. 자의요? 아이고, 제가 잘못 이해한 거 아니죠? 네. 자의성인데 자의성. 네. 네. 자의성인데 예를 들어서 걔가 멍멍이가 가다가 똥을 싸놨어요. 네. 이걸 똥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죠, 쉽죠. 근데 네. 이게 왜 똥이라고 우리가 부르냐? 똥 네. 냄새가 나서 똥이냐? 아니면 똥처럼 생겨서 똥이냐? 네.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냥 사람들이 다 똥이라고 부르니까 그렇죠. 태어나서 우리가 그냥 똥이라고 부르게 되는 네. 거지. 즉 언어의 그 자체하고 사물하고 언어의 그 관계가 그 관계가 없다. 연관성이 거예요. 없죠, 그렇죠? 사실. 예. 연관성이 없는 거를 500개 정도 뭐 또 뭐 테이블 이런 것까지는 괜찮다가 네. 이걸 한 만 단어 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사실은 대범 씨도 지금 좌절을 하셨던 거죠, 사실. 아유, 예, 그렇죠. 네. 하셨네. 아유, 저는 뭐 제가 네, 영어를 거부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나는 똑똑한데 네. 제가 거절했다, 거부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유, 네. 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 네. 문제가 있고요. 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제가 어떻게 해결을 네. 할 수가 있겠냐. 네, 암기하는 방법 그런 거 좀 알려주세요. 영어 단어. 네. 고민을 제가 많이 했어요. 네. 왜냐면 이게 뭐 기존의 해마 학습법도 있고 네. 뭐 어원 학습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존의 방법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그것들을 쓰려고 하니까 해마 학습법은 좀 너무 오글거리는 게 좀 많아요. 네. 우리나라 말로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리고
어원학습법 자체는 저도 써봤는데 어원이 너무 많아요. 단어 하나를 외우려면 어원은 세 개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포기했죠. 네. 선생님도 못 외우는데. 아, 선생님도 포기한! 네. 아, 선생님이 포기하셨어요. 네, 지금? 제가 포기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애들은 더 모르죠. 네. 나도 포기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따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중얼영단어 그러니까 좀 저절로 암기되고 재밌게 암기되는 웃으면서 개그맨이시잖아요. 아, 그렇죠. 웃음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중요하죠. 제가 못 드리고 있는 게 웃음인데 항상 못 드리고 있는 게 웃음인데 중요합니다. 네. 웃음을 주면서 이렇게 단어를 암기할 수 있는 또 저절로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개발을 하게 됐고요. 네. 그래서 오늘 대범씨하고 한번 이렇게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뭐 두뇌학습법하고 반복학습법 뭐 제가 이제 개발한 몇 가지 방법들을 동시에 섞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자세한 설명은 뭐 이따가 그럼 보여주시는 건가요? 네네. 한번 대범씨하고 한번 해보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생이 되겠습니다. 네. 네. 좀 이따가 학생으로 다시 만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따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대범아? 네. 우리 선생님하고 영어 단어 공부 한번 해보자. 네. 어우, 머리가 아픈데 벌써부터.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예, 네, 어우, 참을게요. 어우. 단어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단어 공부에서 이제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한번 선생님이 너 수준을 좀 알아야 되잖아. 잠깐, 미안하지만 교수님 될 거잖아. 네. 공부 좀 해야 되니까 테스트 좀 해볼게. 네. 자, 1번, monk는 무슨 뜻이지? monk. 네, 아니, 뭐, 그, 화가 이름 아닌가? 뭐. 아유, 아깝다. 조금 틀렸어. 조금 틀렸어. 이거 뭐 브랜드 이름 아닌가? 피트니스. 아, 이거 저기, 운동. 아. 아, 그 아닌가? 아, 나 진짜 이거. 아, 나 창피해. 쪽팔려. 예.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웃겠습니다. 자, 요거는 알겠지, 그래도. long. 싫다. 아니다. 그거 아, 뭐야? 아, 그거 아닌가? 아, 나, 희한한 것도 있어. 와, 이거 리얼로 찍으니까 나 너무 창피한데. 프로테스트. 프로테스트. 예. 뭔가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하다. 아, 지금 저 진짜야 개그야? 아, 진짜예요. 아, 진짜 모르는 거야? 네, 진짜 모르겠어요. 아, 네, 리얼입니다. 리얼.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네. 나 개그하는 줄 알았어. 아유,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 아까 영포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 너무 제 수준을 높게 보고 싶거든. 아, 중학교 때 포기했다고요. 아, 중학교 때 포기했어? 네. 자, utilize. utilize. 네.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너무 창피한데? 찍지 말고 그냥 저 유틸이 그건데? 아니, 몰라요. 유틸리티? 네.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디플로마시. 아,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 있게 모른다 그래야지. 뭐... 지금... 아, 근데 진짜로 모르겠어요. 확실한 영포자를 지금 모셨네요. 아, 진짜로 저는 영포자를 모셨고. 포기했어요, 영어 자체를.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저절로 퀴즈로 한번 단어 암기가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멍크는 멍키를 떠올리세요. 멍키. 근데 원숭이. 멍키를 떠올려서 산에 갔더니 그 절이 있잖아. 절이 있는데 소림사에 갔더니 완전 원숭이 닮은 누가 계신 거야? 아, 스님. 그렇지. 네. 이렇게 맞춰주면 안 맞는 거. 때리려고 하셔. 아, 이게 스님이란 뜻이에요, 멍크가? 그래, 스님이란 뜻이야. 오, 야. 자, 이렇게 퀴즈를 하면 쭉 하면 돼. 자, 위트니스는. 자. 네가 개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위트. 그렇지. 위트가 좀 있어야 되잖아. 네. 누가 네가 이제 딱 봤는데 어떤 여자애가 양다리 걸친 걸 딱 본 거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줘야 돼? 네가 뭘 했다 그래? 그거를? 에? 네가 뭘 했다 그래? 그럼 불륜 같은 걸 네가 뭘 했다? 저질렀다. 저질른 게 아니라 네 봤다고. 아, 목격했다. 그렇지. 네. 목격했다지. 네. 자, 이 long은 그 저기야 롱 알지? 롱. 네. 롱은 알지? 설마. 네, 네. 롱은 알죠. 길다. 자, 너의 신체 부위에서 중에서 제일 긴데. 그 19금이라 말할 수가 없는데. 길다가 아, 그러니까. 막 짧아졌다 이런 거 있거든요. 마법 봉 같은. 근데 거기가 제일 길어요. 아, 그거 알지. 아는데 그럴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이제 좀 몸 안쪽에 있는 거 긴 거. 그러니까 그 안쪽에 있는 거죠. 약간 바깥에
아 바깥에 아 그 바깥에 그치. 있는 건가? 여기서 숨 쉴 때 쓰는 거 있잖아. 숨 쉴 때 쓰는 거. 3. 어? 2. 목. 목. 아 목은 네 개인데. 네. 두 개 있는 거 이쪽에 양쪽에. 아 팔. 팔로 팔로 숨을 쉬냐? 아 심장. 폐로 숨을 쉬어야지. 아 폐요 이게? 네. 담배 펴가지고. 와 진짜 어렵다. 아 나 정말. 어, 네. 일단 퀴즈를 못 맞히네. 네, 럼. 네. 그 다음에 이 단어는 프로테스트라는 단어인데, 네. 여기 테스트가 있잖아. 네. 네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시험을 쳤어. 네. 근데 0점 나왔어. 네. 그럼 선생님한테 어떻게 할 거야? 혼나야죠. 열심히 공부했어. 네. 했는데 너는 100점 맞았다고 생각했거든. 네. 근데 0점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한테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 뭐. 컴플레인 걸어야죠. 그렇지. 네. 그걸 뭐라 그래? 항? 항의. 그렇지. 항의하다가 되는 거지. 아, 이게 항의하다가. 그렇지. 아. 자, 요 다음 단어는 utilize라는 단어인데, 여기 네. 보면은 lie가 있어요. 네. lie가 무슨 뜻인지 거짓말. 알지? 그렇지. 이건 알지. 그렇지. 네. 네가 여친하고 사귀다가 네. 다른 여자를 또 만나게 됐어. 아유, 이거 안 되죠. 큰일 나죠. 근데 걸렸어. 네. 그럼 일단 어떻게 해야 돼? 위기를 벗어나야 되니까 하는 게 뭐야? 거짓말! 그렇지. 네. 거짓말인데, 그거를 네가 네. 자주? 이렇게 하면 안 돼. 거짓말을 가끔은 이렇게 해도 자주 자주 이 자로 시작하는 거 자주 이용하다 이용하다 그래, 그래, 이용하다 디플로마시는 네. 여기 보면은 프라블럼이라고 비슷해요 네. 프라블럼 프라블럼 네. 뭐야 이건 알지 어이 괜찮다 그 노 프라블럼이고 프라블럼 노를 빼면 네, 안 괜찮다 그렇지 그건 네. 문제라는 뜻이잖아 네. 자. 한국과 일본에 요즘 외교 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 저 그래서 화가 나요. 네, 자꾸 우기고 막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걸 뭐라 그럴까? 3, 2, 1. 짜! 그냥 맞자! 문제점 해결해 주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는 왜? 아! 저기 외교. 그렇지. 네, 외교. 네. 자, 어때? 지금 선생님하고 퀴즈만 일단 쫙 풀어봤잖아. 네. 우리는 단어 암기한 게 아니잖아. 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한번 쫙 한번 말해볼래? 몽크는 아까 스님. 위트니스는. 네, 이거 저기 그 위트. 위트. 그러니까 답을 말하지 말고 네. 선생님이 얘기한 걸 먼저 얘기하면 네. 돼. 위트가 있는. 위트가 있는 사람. 그렇지. 네. 그다음에 렁은 이거 기... 폐. 그렇지. 이거는 프로테스트는 테스트. 항의하다. 가서. 그렇지. 위트라이즈는 그 저기 그 외교. 아니지 utilize에선 거짓말을 잘 예. 이용 그렇지 이용하다 예, 이용하다 이거는 예. 외교 그렇지 외교가 되는 거 오 진짜 오 여섯 개 외웠어 어때 리얼 진짜 리얼 진짜요 예 개그맨 아니지 이렇게 재미없는 개그를 하겠어요 아니 신기한 게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들 웃길라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멍청해 근데 진짜 알겠네 이제 그렇지 퀴즈로 이제 좀 복잡한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한데 기억하게 돼 이제 추론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니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나 아까 신체에서 제일 긴 거 얘기해가지고 숨 쉴 때 소변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 소변 볼 때 그걸 꺼내면 아 맞다 그런 단어가 그때 배웠구나 딱 생각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두뇌 학습법의 네. 일부를 이용한 거고 거기 이제 약간 좀 재밌게 하면 더 암기가 더 잘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절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됐어? 저절로? 아, 그쵸. 저절로 떠오르게 돼 있어. 튀어나오는 지금.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퀴즈 버전으로 중학교 단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우, 신기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좀 이따가 고교를 총알 버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잠시 후에 봬요. 네, 퀴즈 버전으로 하니까 진짜, 지금 대범아? 네. 우리 선생님하고 영어 네. 단어 공부 한번 해보자. 네. 네. 어우 머리가 아픈데 벌써부터.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네. 어우 참을게요. 단어 네.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네. 단어 공부에서 이제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한번 선생님이 너 수준을 좀 알아야 되잖아. 네. 잠깐 미안하지만 교수님 될 거잖아. 네. 공부 좀 해야 되니까 네. 테스트 좀 해볼게. 네. 자, 1번 monk는 무슨 뜻이지? monk. 네. 아이고 뭐. 화가 이름 아닌가? 뭐. 아유, 아깝다. 조금 틀렸어. 조금 틀렸어. 네. 뭐 브랜드 이름 아닌가? Witness. 아, 이거 저기, 운동. 아. 네.
피트니스. 아, 아닌가? 아, 나 진짜 이거. 아, 나 창피해. 쪽팔려. 예. 어,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자, 요거는 알겠지, 그래도. 롱. 싫다. 아니다. 그것도 뭐야? 아, 그거 아닌가? 아, 나... 희한한 것도 있어. 와, 이거 리얼로 찍으니까 나 너무 창피한데. 프로테스트. 프로테스트. 예. 뭔가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하다. 아, 지금 저 진짜야 개그야? 아, 진짜예요. 아, 진짜 진짜 모르는 거야? 네, 진짜 모르겠어요. 아, 네, 리얼입니다, 리얼.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네. 나 개그하는 줄 알았어. 아유,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 아까 영포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 아니, 너무 제 수준을 높게 보거든. 아, 중학교 때 포기했다고요. 아, 중학교 때 포기했어. 네. 자, 유틸라이즈. 유틸라이즈. 네.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너무 창피한데? 찍지 말고 그냥 저 유틸이 그건데? 아니, 몰라요. 유틸리티? 네.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디플로마시. 아유,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있게 모른다 그래야지. 지금. 아, 근데 진짜로 모르겠어요. 확실한 영포자를 네. 지금 모셨네요. 아, 진짜로 저는 네, 포기했어요, 영어 자체를.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네. 저절로 퀴즈를 한번 네. 단어 암기가 되는지 한번 네. 보여줄게요. 네. 자, 멍크는 네. 멍키를 떠올리세요, 멍키. 근데 원숭이. 어, 멍키를 떠올려서 네. 산에 갔더니 그 절이 있잖아. 네. 절이 있는데 소림사에 갔더니 완전 원숭이 닮은 누가 계신 거야? 아, 스님. 어, 그렇지. 네. 이렇게 어, 맞춰주면 안 맞는 거. 때리려고 하셔. 아, 이게 스님이란 뜻이에요, 멍크가? 어, 그래, 스님이란 뜻이야. 오, 야. 자, 이렇게 퀴즈를 한번 쭉 하면 돼. 자, 위트니스는 오, 너, 어. 자, 네가 개그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아! 저기 외교. 그렇지. 네, 외교. 네. 자, 어때? 지금 선생님하고 퀴즈만 일단 쫙 풀어봤잖아. 네. 단어 암기한 게 아니잖아. 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한번 쫙 한번 말해볼래? 멍크는 아까? 스님! 어, 위트니스는? 네, 이거 저기 그... 위트. 위트. 그러니까 답을 말하지 말고 네. 선생님이 얘기한 걸 먼저 얘기하면 네. 돼. 위트가 개그맨이 있는? 위트가 있는 사람.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롱은? 이거 기회. 패! 그렇지. 이거는 프로테스트는 테스트. 항의하다. 그렇지. 유틸라이즈는 그 저기 그 외교. 아니지. 유틸라이즈에서는 아, 거짓말을 잘 예. 이용. 그렇지. 이용하다. 예, 이용하다. 이거는 예. 외교. 그렇지. 외교가 되는 거. 오, 오 진짜 오! 오! 여섯 개도 외웠어. 어때? 리얼 진짜 리얼. 진짜요? 예. 개그맨 아니, 이렇게 재미없는 개그를 하겠어요? 아니, 신기한 게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들 웃기려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멍청해. 근데 진짜 알겠네 이제. 그렇지. 퀴즈로 이제 좀 복잡한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한데 기억에서 이제 추론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니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특히나 아까 신체에서 제일 긴 거 얘기해가지고 숨쉴 때 딱 소변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 소변 볼 때 그걸 꺼내면 아 맞다 그런 단어가 그때 배웠구나 어, 딱 생각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두뇌학습법의 네. 일부를 네. 이용한 거고 거기 이제 약간 좀 재밌게 하면 더 암기가 더 잘 되니까 네. 그것들 중에서 저절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됐어? 저절로? 아, 그쵸. 저절로 떠오르게 되니까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퀴즈 버전으로 중학교 단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우 신기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좀 이따가 고교를 총알 버전으로 한번 네. 해볼게요. 네, 잠시 후에 돼요. 네, 퀴즈 버전으로 하니까 진짜 자, 여기 지금 대범아? 네. 선생님하고 네. 영어 단어 공부 한번 해보자. 네. 어우, 네. 머리가 아픈데 벌써부터.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네. 어우, 참을게요. 어우. 단어 네.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네. 단어 공부에서 이제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한번 선생님이 너 수준을 좀 알아야 되잖아. 네. 잠깐 미안하지만 교수님 될 거잖아. 네. 공부 좀 해야 되니까 네. 테스트 좀 해볼게. 네. 자, 1번 monk는 무슨 뜻이지? monk. 네. 아이고 그 화가 이름 아닌가? 뭐. 아유, 아깝다. 조금 틀렸어. 조금 틀렸어. 이거 브랜드 이름 아닌가? 피트니스. 아, 이거 저기 운동. 아. 피트니스. 아, 아닌가? 아, 나 진짜 이거 나 창피해. 쪽팔려. 예.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웃습니다. 자, 요거는 알겠지 그래도. 롱. 싫다. 아니다. 그거 아, 뭐야? 아, 그거 아닌가? 아, 나... 희한한 것도 있어. 와, 이거 리얼로 찍으니까 나 너무 창피한데. 프로테스트. 프로테스트. 뭔가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하다. 아, 지금 저 진짜야 개그야? 아, 진짜예요. 아, 진짜 모르는 거야? 네, 진짜 모르겠어요. 아, 네, 리얼입니다, 리얼.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네. 나 개그하는 줄 알았어. 아유,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 아까 영포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 너무 제 수준을 높게 보거든. 아, 중학교 때 포기했다고요. 아, 중학교 때 포기했어? 네. 자, utilize. utilize요? 네.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너무 창피한데? 찍지 말고 그냥 저 util이 그건데? 아니, 몰라요. utility? 네.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diplomacy. 아유,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있게 모른다 그래야지. 지금 아 근데 진짜로 모르겠어요. 확실한 영포자를 네. 지금 모셨네요. 아, 진짜로 저는 네, 포기했어요. 영어 자체를.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네. 저절로 퀴즈를 한번 네. 단어 암기가 되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네. 네. 자, 멍크는 네. 멍키를 떠올리세요. 멍키. 근데 원숭이. 멍키를 떠올려서 네. 산에 갔더니 그 절이 있잖아. 네. 절이 있는데 소림사에 갔더니 완전 원숭이 닮은 누가 계신 거야? 아, 스님. 그렇지. 네. 이렇게 맞춰주면 안 맞는 거 때리려고 하셔. 아, 이게 스님이란 뜻이에요, 멍크가? 그래, 스님이란 뜻이야. 오, 야. 자, 이렇게 퀴즈를 하면 쭉 하면 돼. 자, 위트니스는. 자, 네가 개. 아! 저기 외교. 그렇지. 네, 외교. 네. 자, 어때? 지금 선생님하고 퀴즈만 일단 쫙 풀어봤잖아. 네. 단어 암기한 게 아니잖아. 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한번 쫙 한번 말해볼래? 멍크는 아까? 스님! 위트니스는? 네, 이거 저기 그. 위트. 그러니까 답을 말하지 말고 네. 선생님이 얘기한 걸 먼저 얘기하면 네. 돼. 위트가 개그맨이 있는. 위트가 있는 사람. 그렇지. 네. 그 다음에 렁은? 이거 기회. 폐! 그렇지. 이거는 프로테스트는 테스트. 항의하다. 그렇지. 유틸라이즈는 그 저기 그 외교. 아니지. 유틸라이즈에서는 거짓말을 잘 예. 이용. 그렇지. 예. 이용하다. 이용하다. 이거는 예. 외교. 그렇지. 외교가 되는 거. 오, 진짜. 오! 여섯 개도 외웠어. 어때? 리얼 진짜 리얼. 진짜요? 예. 개그맨은 아니, 이렇게 재미없는 개그를 하겠어요? 아니, 신기한 게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들 웃기려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멍청해. 이제 알겠네 이제. 그렇지. 퀴즈로 이제 좀 복잡한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한데 기억하게 된 이제 추론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니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나 아까 신체에서 제일 긴 거 얘기해가지고 숨쉴 딱 소변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 소변 볼 때 그걸 꺼내면 아 맞다 그런 단어가 그때 배웠구나. 어, 딱 생각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두뇌 학습법의 일부를 이용한 거고 거기 이제 약간 좀 재밌게 하면 더 암기가 더 잘 되니까 그것들 중에서 저절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됐어? 저절로? 아 그쵸 저절로 떠오르게 됐어. 튀어나오네 지금. 네. 그래서 아. 그렇게 한번 퀴즈 버전으로 중학교 단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우 신기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좀 이따가 고교를 총알 버전으로 한번 할게요. 잠시 후에 봬요. 네, 어, 퀴즈 버전으로 하니까 진짜 오. 아, 요거는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단어야. 네. 고등학교 1학년 단어인데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어. 한 대학원에서 배운 단어 같은데 나를 어, 뭐 이렇게 어려워? 어, 진짜 못 해보겠네. 미안하다. 내가 네. 너 그 교수가 꿈이라 그래가지고 너무 수준을 높게 잡으셨어요 저를. 어. 네. 일단은 그래도 혹시 이거는 억세스고 네. 이거는 디스턴스인데 네. 혹시 아는 단어 백이 아는 단어가 있네요. 1, 2, 3, 4, 5, 6. 네, 이거 아는 아라비아 숫자. 숫자로 네, 이건 알 것 같네. 이거 sure, 이건 escape인데. 네. 그러면은 그냥, 자, 요번에는 좀 총알 버전으로 네. 할게. 왜냐면 네. 급하잖아. 지금 이따 약속이 급해요. 예, 저 급해요. 어? 지금. 그래서 그것도. 네, 배도 아파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급합니다. 그래서 네. 총알로 좀 빨리 한번 총알 네. 버전으로 한번 네. 해볼 테니까 선생님 네. 하는 것만 그대로 따라 하면 제대로 네. 암기가 될 거야. 네. 알겠지?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네. 자, 이거 access, 이거는 access라고 발음하는데. 네.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해봤잖아. 네. 그럼 이제 외워졌는지 안 외워졌는지 한번 쭉 한번 뜻만 한번 얘기해볼게. 네. 이거는 이제 접근. 그렇지. 네. 이거는 이제 스테이션. 이거는 거리. 그렇지. 네. 이거는 짐. 그렇지. 네. 이거는 기대. 그렇지. 네. 그리고 이거는 해변.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거는 탈출. 와! 와! 와 이거 리얼이야 리얼 리얼 진짜. 지금 카메라 찍으시는 분도 지금 박수 씨. 어이. 이게 총알 영단? 와 진짜 아이고 당연한 거야. 와 인생 역전. 어 인생 역전이다. 와 와 와 와 놀라지 마. 네. 아직 놀랄 게 많이 남아있거든. 저 개그로 미국 진출할래요 이제. 아 진짜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단어를 암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그게 뻥이 아니고요. 단어를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걸 제가 하는 걸 저절 이렇게 따라하기만 하면 저절로 머릿속에 떠오르겠고요. 그럼 제가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100% 리얼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나는 와 이거는 솔직히 알고 있는 단어였고 왜냐면 요새 탈출 카페가 있으니까 아. 근데 나머지는 진짜 다 모르는 단어인데 알게 됐어요. 그렇지. 어, 이 짐 다시 봐도 알 것 같아. 네? 어, 거리, 네? 접근. 어우 진짜. 어때 선생님 네. 좀 이렇게. 달라 보여요 갑자기. 아, 아까 진짜. 내가 얘기했잖아 전 세계에서 네. 제일 빠르다고. 네, 진짜 빠르네. 아까 안 믿었었지? 아, 안 믿었어요. 아, 네. 의심할 줄 알았어. 네. 잠자리도 제일 빠르신 거 아니에요? 대범 씨 너무 좀 대범 씨 너 그런 거 너무 많이 보지 마. 아직 안 봐요. 네. 자, 일단 여기까지 이거는 이제 총알 버전으로 고교 단어를 해봤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수능 단어를 퀴즈 버전으로 한번 네. 하고. 네. 네. 잠시 후에 봅시다. 오, 신기하다. 자, 여기 지금 대범아? 네. 우리 선생님하고 네. 영어 단어 공부 한번 해보자. 네. 네. 어우, 머리가 아픈데, 벌써부터.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네, 조금만 어우, 참아. 참을게요. 어우,
단어 네.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네. 단어 공부에서 이제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한번 선생님이 너 수준을 좀 알아야 되잖아. 네. 잠깐 미안하지만 교수님 될 거잖아. 네. 공부 좀 해야 되니까 네. 테스트 좀 해볼게. 네. 자, 1번 monk는 무슨 뜻이지? monk. 네, 아이고 그 화가 이름 아닌가? 아, 아깝다. 조금 틀렸어. 조금 틀렸어. 이거 브랜드 이름 아닌가? 어, 피트니스. 아, 이거 저기 운동. 아. 네. 피트니스. 아, 아 그, 아닌가? 아, 나 진짜 이거 아, 나 창피해. 쪽팔려. 예. 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네. 자, 요거는 알겠지 그래도. 롱. 싫다. 아니다. 그것도 뭐야? 아, 그거 아닌가? 아, 나... 희한한 것도 있어. 와, 이거 리얼로 찍으니까 나 너무 창피한데. 프로테스트. 프로테스트. 예. 뭔가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하다. 아 지금 저 진짜야 개그야? 아 진짜예요. 아, 진짜 모르는 거야? 네, 진짜 모르겠어요. 아 네 리얼입니다 리얼.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네. 나 개그하는 줄 알았어. 아유 저는 하나도 모르겠어. 아까 영포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 아니, 너무 제 수준을 높게 보거든. 아 중학교 때 포기했다고요. 아 중학교 때 포기했어. 네. 자 유틸라이즈. 유틸라이즈. 네.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너무 창피한데? 저 유틸이 그건데? 어, 아니, 몰라요. 유틸리티? 뭐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디플로마스. 아유,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있게 모른다 그래야지. 지금. 아, 근데 진짜로 모르겠어요. 확실한 영포자를 네. 지금 모셨네요. 아, 진짜로 저는 네, 포기했어요, 영어 자체를.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네. 저절로 퀴즈를 한번 네. 단어 암기가 되는지 한번 네. 보여줄게요. 네. 자, 멍크는 아 저기 외교 그렇지 네, 외교 네. 자 어때 지금 선생님하고 퀴즈만 일단 쫙 풀어봤잖아 네. 우리는 단어 암기한 게 아니잖아 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한번 쫙 한번 말해볼래 멍크는 아까 스님 어 위트니스는 예 네. 이용. 그렇지, 이용하다. 네, 이용하다. 아, 이거는 네. 외교, 외교, 외교. 그렇지, 외교가 되는 거. 오, 오, 진짜, 오! 오! 여섯 개 외웠어! 어때? 오, 리얼, 진짜 리얼, 리얼. 진짜요? 예. 네. 개그맨. 아유, 이렇게 재미없는 개그를 하겠어요? 아유, 신기한 게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들, 웃기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멍청해. 근데 진짜 알겠네, 이제. 그렇지, 퀴즈를 이제. 좀 복잡한 설명을 하면 좀 복잡한데 기억에서 이제 추론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아니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이거는 특히나 아까 신체에서 제일 긴 거 얘기해가지고 숨 쉴 때 소변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 소변 볼 때 그걸 꺼내면 아 맞다 그런 단어가 그때 배웠구나 어, 딱 생각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두뇌학습법의 네. 일부를 네. 이용한 거고 거기 이제 약간 좀 재밌게 하면 더 암기가 더 잘 되니까 네. 그것들 중에서 저절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됐어? 저절로? 아, 그쵸. 저절로 떠오르게 돼 있어.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렇게 한번 퀴즈 버전으로 중학교 단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우, 신기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좀 이따가 고교를 총알 버전으로 한번 네. 할게요. 네, 잠시 후에 봬요. 네, 어우, 퀴즈 버전으로 하니까 진짜, 오. 100% 리얼로 찍었거든요. 저는 진짜 연기를 한 거면 제가 진짜 최민식 씨보다 더 훌륭한 연기자예요. 진짜로 몰라요 영어 단어를.
그래서 저는 진짜 긴가민가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진짜 그만의 뜻을 알 것 같아요. 영어를 암기하지 마라. 그냥 단어 설명해 주신 거를 그냥 듣고 나서 전혀 외운 게 없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뭐라 그럴까 그냥 떠오른다고 해야 되나요? 그 단어를 보니까 아까 하셨던 말이 그냥 떠올라요. 클럽에서 뭔가 아까 이렇게 설명을 쭉 하셨잖아요. 서툴다 이런 거는 바로바로 생각이 그냥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총알 영단어가 정말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필요한, 네, 꼭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마 영어 공부에 이제는 공부라는 단어를 빼도 될 것 같고 영어를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김대범 씨 맞박이에서 대박 역할을 하셨던 김대범 씨하고 영어 단어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역시 이제 개그맨 분하고 해보니까 더 재밌고 훨씬 자연스럽게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단어를 암기하지 말자. 그리고 3년 동안 할 거를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이렇게 딱 맞춰놓고서 나머지 독해랑 문법이랑 이런 걸 하면 단기간에 그 실력을 쭉 향상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단어는 안 돼 있는데 단어는 니들이 외워라, 단어는 나중에 하면 된다, 계속 미루기만 하고 계속 독해랑 문법 수업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단어가 만 단어까지 쌓이게 돼가지고 결국에 아이들은 영포자가 되고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 그런 점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어부터, 영어 단어부터 마스터하는 영어. 그러면은 3년 동안 할 것을 3개월 만에도 마스터할 수가 있거든요. 독해랑 문법은 원리만 배운다면 매우 간단합니다. 그래서 원리만 배우면 간단하기 때문에 단어가 미리 돼 있는 상태에서 그걸 배웠을 때 훨씬 더 빨리 효과적인 영어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네. 최종적으로 수능 영단어. 수능 영단어. 예. 좋은 대학교 가야 되잖아, 대범아. 그렇죠. 그래서 네. 꿈을 또 이뤄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엔 수능 연단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 네. 자, 여기는 클럼지라고 발음해. 클럼지. 그냥 네. 테스트는 안 해볼게. 네. 아까 해보니까 뭐 이거 알 리가 없어. 알 리가 없기 때문에 네. 시간 없다며. 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네. 수업만 해줄게 그냥. 네. 클럼지는 그리고 이거는 동시대. 네, 이거는 또 매리, 매혹. 그렇지, 매혹하다. 그리고 이거는 안 들어먹고 다 먹다. 야! 네, 탐닉하다. 야! 야! 다시 수능 공부해보는 거. 다시 수능 쳐야 될 것 같아요. 했으면 저 서울대. 네, 이번에 저 장난 아닙니다 지금. 느낌 파고 와요 지금. 그렇지. 네. 자, 이렇게 한번 수능 영단어까지 네. 한번 우리. 대범 씨하고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어는 절대로 암기하지 마세요. 네. 이제는 암기하지 마시고 저절로 이렇게 떠올리는 방법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총알 영단어에서 해결을 해드릴 거예요. 대범 씨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이런 진심이에요. 네, 진심으로 아유, 감사드리고. 네. 그리고 오늘 뭐 이렇게 저희가 짜고 한 게 아니잖아요. 아, 진짜 리얼입니다. 100% 리얼이에요. 네. 진짜 몰라요. 모르는 척 하면 진짜 제가 연기를 되게 잘하는 건데, 네, 네. 진짜로 영어를 하나도 모릅니다. 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암기하지 말라는 게. 아. 저도 사실 암기력도 되게 안 좋은데, 네. 근데 단어를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냥. 네.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자, 여기 지금 대봉아? 네. 우리 선생님하고 네. 영어 단어 공부 한번 해보자. 네. 어우, 네. 머리가 아픈데 벌써부터. 미안하다. 조금만 참아라. 네. 어우, 참을게요. 어우. 단어 네. 공부를 한번 해볼 건데 일단은 네. 단어 공부에서 이제 뭘 알고 뭘 모르는지 한번 선생님이 너 수준을 좀 알아야 되잖아. 네. 잠깐 미안하지만 교수님 될 거잖아. 네. 공부 좀 해야 되니까 네. 테스트 좀 해볼게. 네. 자, 1번 monk는 무슨 뜻이지? monk. 네. 아이고, 그 화가 이름 아닌가? 아니, 아깝다. 조금 틀렸어. 조금 틀렸어. 네. 이거 뭐 브랜드 이름 아닌가? 피트니스. 아, 이거 저기 운동. 아. 네. 피트니스? 아, 아닌가? 아, 나 진짜 이거. 아, 나 창피해. 쪽팔려. 예. 네. 아,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네. 자, 요거는 알겠지, 그래도. long. 싫다. 아니다. 그거 뭐야? 아, 아닌가? 아, 나... 희한한 것도 있어. 와, 이거 리얼로 또... 찍으니까 나 너무 창피한데. 프로테스트. 프로테스트. 에... 뭔가 이렇게 프로테스트를 하다. 아, 지금 저 진짜야 개그야? 아, 진짜예요. 아, 진짜 모르는 거야? 네, 진짜 모르겠어요. 아, 네, 리얼입니다, 리얼.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네. 나 개그하는 줄 알았어. 아유, 전 하나도 모르겠어. 아까 영포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아, 너무 제 수준을 높게 보거든. 아, 중학교 때 포기했다고요. 아, 중학교 때 포기했어. 네. 자, utilize. utilize. 네. 와, 나 진짜 큰일 났다. 나 너무 창피한데? 저 유틸이 그건데? 몰라요. 유틸리티? 뭐 비슷하긴 한데, 이거는 디플로마시. 아유, 모르겠습니다. 네, 자신있게 모른다 그래야지. 네. 뭐. 지금. 아, 근데 진짜로 모르겠어요. 확실한 영포자를 네. 지금 모셨네. 아, 진짜로 저는 네, 포기했어요. 영어 자체를.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네. 저절로 퀴즈를 한번 네. 단어 암기가 되는지 한번 네. 보여줄게요. 네. 자, 멍크는. 아, 저기 외교. 그렇지. 네, 외교. 네. 자, 어때? 지금 선생님하고 퀴즈만 일단 쫙 풀어봤잖아. 네. 우리는 단어 암기한 게 아니잖아. 네. 근데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한번 쫙 한번 말해볼래? 멍크는 아까 스님. 어, 위트니스는? 네, 이거 저기 그 위트. 위트. 그러니까 답을 말하지 네. 말고 네. 선생님이 얘기한 걸 먼저 얘기하면 네. 돼. 위트가 개그맨이 있는 위트가 있는 사람. 그렇지. 네. 그다음에 롱은 이거 패. 그렇지. 이거는 프로테스트는 테스트. 항의하다. 그렇지. 유틸라이즈는 그 저기 그 외교. 아니지. 유틸라이즈에서는 아, 거짓말을 잘 예. 이용. 그렇지. 예. 이용하다. 이용하다. 이거는 예. 외교. 그렇지. 외교가 되는 거. 오, 오 진짜 오! 오! 여섯 개 외웠어. 어때? 리얼 진짜 리얼 리얼. 진짜요? 예. 개그맨은 아, 이렇게 재미없는 개그를 하겠어요? 아니, 신기한 게 진짜 몰랐어요. 여러분들 웃기려 그러는 게 아니야. 내가 멍청해.
근데 진짜 지금 알겠네 이제. 어, 그렇지. 퀴즈로 어. 이제 어, 좀 복잡한 설명하면 좀 복잡한데 어. 기억에서 이제 추론이라는 걸 어. 이용해가지고. 아니 안 까먹을 것 같아요 이거. 이거는 특히나 아까 신체에서 제일 긴 거 얘기해가지고 숨쉴 때 딱 소변 볼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 소변 볼 때 그걸 꺼내면 아 맞다 그런 단어가 그때 배웠구나. 어, 딱 생각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두뇌 학습법의 네. 일부를 네. 이용한 거고 거기 이제 약간 좀 재밌게 하면 더 암기가 더 잘 되니까 네. 그것들 중에서 저절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단어를 보면 어떻게 됐어? 저절로? 아 그렇죠. 저절로 떠오르게 돼 있어요. 튀어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야. 이렇게 한번 퀴즈 버전으로 중학교 단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어우 신기해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좀 이따가 고교를 총알 버전으로 한번 네. 할게요. 네, 잠시 후에 봬요. 네, 어, 퀴즈 버전으로 하니까 진짜